안녕하세요. 세무꼴로입니다. 오늘은 1월 3일입니다. 바깥 기온은 영하 7도인데 우리 딸기 하우스 안 온도는 한 1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우리 농장 딸기 겨울나기 하는 모습 한번 보실까요? 이 고랑이는 얼음이 많이 얼었습니다. 1중 비닐루와 2중 비닐루 사이에 이렇게 수막을 형성시켜줍니다. 지하수 온도는 한 15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수막을 형성시켜 가지고 딸기 하우스 안 온도를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. 딸기는 온도 관리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온도가 높이 줄 때도 있고 낮춰 줄 때도 있고 그 시기가 있습니다. 그걸 잘해야 농사를 그냥 짓는데 온도 관리가 굉장히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딸기 농사에서. 1하방은 이제 얼죽 수확을 마무리 했습니다. 그리고 2하방이 한 이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. 한 평균적으로. 그리고 3하방이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
이거는 베이지 온도 게이지입니다. 베이지 온도 상태도 이렇게 관찰을 해야만 됩니다.